어떻게 가? 우리 뭐 잘 데도 없잖아. 이렇게 뭐 있나? 큰일 났네. 큰일 나. 빨리 민박 알아봐야지. 동네 배를 하나 빌리면. 맞아. 할머님들 오시는데 어쩌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민박 같은 거 있나요? 이 계단 저 구름에 있지요. 네. 그 계단을 올라가면 다리 그 앞에 있어요. 아. 그럼 지금 갈까? 지금 뭐 지금 가요? 네. 내 친구 여자친구 아이가.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나이? 아이가. 이거 오늘 처음 만났어. 엄마 표정 보고 우리 표정. 이렇게. 그 앞에 가면 민박 지금. 요 앞에 다음 저 지금. 왠지 나와. 야, 잘 어울리는데? 이거. 못 입겠다. 귀여운데? 너는 귀엽다. 아 그래? 밥 먹을까 그러면? 밥 먹자. 으아 엄청 움직여. 얘가 살아 있는 거니? 응 살아 있어. 아이고. 먹어봐. 너 낚시 하나 보다. 왔어? 뭐야 없어졌는데? 어 내 지렁이 사라졌는데? 오 뭐 있어? 전혀 우리의 저녁은 오늘 없는. 이번 주 오면 되는 거예요? 저, 감사합니다. 아 배려 막 가졌잖아. 감사합니다. 왜 난감해? 보다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얘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치킨을 튀길 수도 없고. 어머! 생닭이야? 저걸 어떻게 낚시를 잡은 거야? 일단 그러면 우리 이런 해산물이랑 밀가루 있으니까 칼국수 만들자. 칼국수. 홈메이드 치킨. 치킨 만들래? 내가 반죽할게. 오 반죽까지 해? 와 진짜 국수 면을 하겠다고? 그 힘이 좋아서 팔 힘이 좀 봐야 될 것 같아. 요 닭을 한번 생닭을? 해보겠다. 어우 세상에. 오. 저 칼로 잘라야 되거든요. 왜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렵지 저 비주얼이랑 이런 게. 네 생각보다 좀 대가고 있어. 처음 해보고. 해체 작업 잘하는데? 이거 봐. 잘했다. 그치 생각보다 좀 성공적인데? 기름 튀니까. 엄마 전화 왔다. 기름 튀니까. 엄마 전화 왔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어. 엄마한테 오늘 저녁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늦어도 12시 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지? 엄마가 전화를 하긴 했네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받았나 보다 그럼. 여보세요? 서울아? 지금 온 중이야? 서울아? 지금 온 중이야? 어머. 그러고 내가 잠든 거야. 어, 나 근데 내일 학교 일찍 가야 돼서 수현이네 집에서 자려고. 어머. 야, 친구 집에서 자는 거는 황도영 AKA 수현. 지금 수현이네 가가지고 다음에 지금 집으로 바로 들어갈 거야? 수현이 집으로? 어. 어? 알았어 그럼 내일 갔다가 일찍 와. 죄송. 엄마 미안해. 아 이래서 엄마 미안해 죄송합니다 예의가 바르네. 연진이도 엄마를 암시시킬 수 있는데 하나 뚫어놓은 데가 있네. 그러니까. 미리 수현이 네, 그걸 뚫어놔야 되거든요. 친구 집에서 자고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떠먹었던 거 아니에요? 친구 집에서 자고 가요, 부모님한테? 저거 공연 연습한다. 아, 진짜. 이렇게 끝난다. 맨날 그러고 놀았지, 뭐. 아, 저는 자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늦게는 들어갔어요. 맨날 늦게. 아침 9시 이렇게요.